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 캐스트 주제는 6평 20번 vs 작수 작년 수능 20번입니다. 자, 6평 20번이 이번 수험생들에게 이슈가 된 문항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작년 수능 20번에서도 같은 이슈를 우리는 만났었기 때문에 같은 20번 자리의 평가원이 이런 문제를 냈다라는 건 아주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 이번 6평 20번을 어떻게 푸는 것이 맞냐라고 한다면 GX함수를 미분해? GX함수를 미분한다는 건 뒤에 주어진 저 GX가 GX에서 표현된 저 식을 보면 미적분의 기본정리란 개념에 의해서 누군가의 부정적분이야 라는 걸 알아본다라는 건데 수2에서 아래끝 X, 위끝 X에 대한 식이 주어졌을 때 미분해? 이건 출제 의도일 수가 없어. 미적 선택자들에게는 미분하라는 게 출제 의도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합성함수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하지만 미분해가 아니라 정적분의 정의를 사용했어야 돼요. 출제 의도에 맞게 푸는 풀이는 당연히 정적분의 정의였을 거고 풀이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안에 있는 2차 함수를 꺾은 절대값 fx가 만약에 x축 위에 떠 있어서 전혀 꺾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아래끝 x, 그 x에 의해서 독립적인 x에 의해서 종속적으로 변해가는 x 플러스 1이 x에서 간격 1만큼 떨어져 있는 적분 구간 1을 유지한 x라는 독립 변수가 변해갈 때 그때 fx 함수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면 x를 왼쪽부터 이렇게 x와 x 플러스 1을 쭉 끌고 올 때 그 안에 보이는 정적분이 최소가 되는 x값은 선대칭 선의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 x겠지. 왜냐하면 정적분이 출제 의도니까. 아래끝 x, 위끝 x 플러스 1이라는 건 수2 안에서는 미분하시오가 출제될 수 없는 거잖아. 합성함수 미분법은 구종교과 공통 본문에 없는 내용이야. 없는 내용을 출제했어. 아,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죠. 평가원이 교과 과정을 만들고 이런 교과서 안에 있는 본문에 있는 예제 유제 예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을 출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실제 출제는 합성함수 미분법을 썼어? 그럼 이건 누군가가 책임지고 과한 표현은 좀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책임지고 싸워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약속한 교과 과정에서 출제를 해야지. 그리고 당연히 약속한 교과 과정에서 출제했어. 정적분의 정의야. 위끝 x 플러스 1이야. 저건 미분하시오가 아니야. x에서 x 플러스 1까지의 간격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최소인 구간을 찾아라. 함수값이 정적분을 만드니까. 함수값이 최소면 정적분이 최소가 될 테니까. 2차 함수가 꺾이지 않고 위로 떠 있었다면 선대칭 선 좌우 대칭인 왼쪽 x값. 그 순간이 정적분의 최소가 나올 거다. 그때 바로 극소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지. 그 극소가 되는 순간이 1과 4, 두 순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이것이 아니야. 꺾여 있는 부분이고 꺾였을 때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 영역은 좌우 꺾인 영역일 거고 그 영역에 우리는 간격 1이 되게 하는 이 부분을 찾아낸다는 거죠. 간격 1이 되게 하는 이 왼쪽이 1이야. 마찬가지 간격 1이 되게 하는 함수값이 최소인 영역에 여기가 4야라는 거예요. 지금 이 1이 되기 직전에는 말이야. 정적분이 만약에 1 전에 이렇게 간격, 요 간격 1에 대해서 정적분을 해. 그럼 이건 더 커. 왜냐하면 빠져나간 부분보다 최소가 나오는 영역보다 빠져나간 게 들어오는 것보다 더 작아. 더 커지지. 아니, 근데 심플하게 생각하면 함수값이 큰 영역에 정적분이 큰 거잖아. 그냥 정적분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4. 그러면 오른쪽 끝값이 2. 그럼 5. 이게 2와 4의 가운데 3. 그러니까 fx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p. 근데 꺾었기 때문에 꺾이기 전에 함수는 뭐 이랬겠지. 그러니까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f1이야 라는 관계식에서 p값 계산해. 그래서 fx 결정.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 이런 식으로 출제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SNS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 표현이 나왔을 때 미분하시오가 출제 의도가 아니라고 했고 아닌 여러 가지 평가원 기출을 예시로 보여줬고 그럼 왜 나왔어? 그러니까 미분해봐라 이거지. 미분해봐. 미분하면 훨씬 오래 걸리지. 복잡하지.
출제 의도에 맞게 미분하지 않고 합성함수 미분법 쓰지 않고 왜 수투에 없으니까 우리는 수투에 합성함수 미분을 넣어놓은 적이 없으니까 정적분의 정의로 풀어라. 그래야 가장 빠르고 정확한 풀이가 나온다. 이게 출제 의도야. 그래야 미적 선택자들의 유리함이 없어지는 거거든. 수투 개념의 바운더리에 벗어나서 막 사용한 사람들은 더 오래 걸리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치사하지만 미적 선택자들의 유리함을 다운시킬 수 있는 너무 좋은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에서 어떤 걸 강조했었냐면 이런 걸 강조했어. 지금 정적분 파트에서 이 문제를 파이널 문제 마지막 문제로 넣어놨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올해 이 문제 예의주시해야 된다. 아래끝 A, 위끝 A 플러스 4, A에서 A 플러스 4 간격 안에 있는 정적분의 최소인 순간을 찾아라. 그럼 함수값이 최소인 영역을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걸 미적 선택자들은 미분할 수 있거든. 미분하면 훨씬 판단이 한 단계 더 내려갈 수밖에 없고 한 단계 가는 만큼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풀었었냐면 그 풀이를 기억하는 우리 수강생들은 정말 잘 풀었어요. 시험지 상담을 했을 때도 또는 온라인에 아 선생님 이 문제 진짜 에센스랑 똑같이 풀었어요 하면서 이 풀이 간격이 4가 되는 지점을 잡는 거지. 여기가 A일 때 그 구간 안에 함수값이 가장 최소야. 이 순간보다 조금 왼쪽으로 당겨봐봐. 요 간격이 4였다고 생각해봐. 거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A가 지금 이 빨간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A가 빨간 영역이 되는 순간, 자 노랑에서 빨강으로 연결할 때, 이동할 때 적분 구간이 A와 A 플러스 4인데 노랑에서 빨강으로 이동을 할 때 빠져나간 것이 들어온 것보다 더 크다고. 왜냐하면 함수값이 같아지는 것보다 위쪽이 빠져나가고 더 작은 게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서 이리 옮겨갈 때. 큰 게 빠져나가고 작은 게 들어와. 결국은 정적분은 누가 만들어? 함수값이 만들어. 함수값 큰 게 빠져나가고 작은 게 들어오잖아. 정적분은 작아지지. 거기서 최소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면 이렇게 A와 A 플러스 4로 간격이 이렇게 빨강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빠져나가는 것보다 이번에는 함수값이 더 큰 게 들어온다. 정적분은 커지지. 어디서 최소가 나와? 그러면 함수값이 최소인 영역의 간격 4인 A값을 찾는 것. 이 값이 왼쪽으로 4만큼 평행 이동되니까 직선을 옮겨서 교점을 찾으면 여기가 3이 나와. A가 3일 때 최소가 나온다. 3인 순간을 기점으로 다른 두 함수를 정적분의 값으로 계산하면 그게 바로 최소값이다 라고 이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강조했었어. 올해 이 문제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굉장히 강조했던 문제고 왜냐하면 이걸 출제하면 미적 선택자들의 유리함이 사그라들 수 있거든. 미분해서 풀 거거든. 하지만 수투 영역 안에서 교과 과정의 바운더리 안에서 출제 의도에 맞게끔 기존의 기출을 분석한 경험으로 기출을 제대로 분석했다면 지금 이 문제처럼 방금 했던 6평 문제도 x에서 x 플러스 1까지 간격이를 끌고 가면서 최소가 되는 순간이 두 개야 꺾여서 좌우 대칭인 1과 4를 찾아서 짠 이렇게 풀었을 거란 말이야. 치사하긴 해. 근데 확통 선택자와 미적 선택자의 유불리를 잡긴 잡아야 돼.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겠어? 미적 선택자들이 더 세련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출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작년부터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 수능에도 이게 출제가 됐잖아. 이 포인트가 출제가 됐지. 아 이것도 정적분의 성질, 정적분의 정의를 출제한 거고 이게 작년 수능 20번이에요. 한 번 더 누르면 당연히 얘는 이 문제 기억할 거야. 아 이거 확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인가?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든 또는 지금 출제 의도에 맞게 쓰든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어.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건 1초를 줄인다 하더라도 10초를 줄인다 하더라도 한 문제당 10초를 줄이면 30문제면 몇 초예요? 300초예요. 300초면 몇 분이야? 5분이야. 5분이면 한 문제 풀죠. 10초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거야.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교과 과정에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이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문제를 다양하게 합성함수 미분이나 기타 등등으로 푸는 수험생들을 보면 진짜 개념적으로 푸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데 이변이 없거든. 어떨 때는 쓰고 어떨 때는 안 쓸지 구분할 필요가 없거든.
아,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그래서 약간, 지금 사실 조금 울분을 토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념 했을 때그 개념이라는 걸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의 바운더리를 정확히 하는 것, 이게 기본의 기본인 거야. 걸음마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사실은 선생님 이 문제는 안 풀어볼게요. 작년 수능 20번 문제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조건 순서대로 가 조건 보니까 fx 함수가 y는 x래.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1까지는 받아야지 뭐. fx가 어떤 함수인지 몰라. 그런데 구간에 대해서 x라고 줬어. 그러면 우리는 나 조건, 그 다음으로 이 조건을 받아야 나를 그 위에 얹을 수 있어. 나 조건을 봤더니 어떤 상수 ab에 대해서 0 이상에서만. 오케이. 자, 그러면 0 오른쪽만 볼 텐데 1을 기점으로 우리는 조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거야. 오른쪽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야? ab 미정계수 두 개잖아. 그두 개를 찾아내기 위한 두 개의 조건은 함수값. f1은 1이야. 미분계수 f'1은 1이야.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b를 찾게 되겠네. x에 0을 넣어. 싹 사라지지? 그러면 f1은 b. b가 얼마다? 1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fx는 이런 식을 만족시켜. x 플러스 1 마이너스 xfx는 ax 플러스 1. 자, 여기. 자,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순간 이 조건을 사용해야 돼. f 프라임 1. 어떻게 f 프라임 1을 만들 거야? 얘가 f1이거든. 사실은 여기까지가 훨씬 중요한 거야. 아, f1이 b야. 얘를 왼쪽으로 넘겨볼게.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f1. 이 b11 이게 f1이니까 f1은 xfx 플러스 ax. 뭘 만들어? 나누기 x. x가 0이 아닐 때 성립한다. 자, 좌우변에 limit 들어가자. x 얼마로? 0으로. limit x가 0으로. 그럼 f빵은 빵이니까 오른쪽은 a만 남아. 왼쪽은 이게 바로 f'1이라는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왜 출제 의도가? 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미분에서 풀 거야? 합성함수 미분법이야? 아, 근데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문제를 오래 분석하면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미분계수 정의를 출제한 거야. 작년에는 이 정도로 출제했지만 유불리를 맞추느라 검수를 약간은 러프하게 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상황이 작년에 주어졌지만 출제하실 때 올해는 더 디테일하게 더더욱 차이를 크게 주는 문제를 낼수 있다라고 에센스에서 설명해서 기억할 거예요. 그게 올해 6평 20번이라고 봐야 돼. 아, 오케이. 미분계수의 정의. 왼쪽 F'의 1. 분자의 정의역의 차이가 분모의 미분계수의 정의. X 플러스 1 빼기 1. 1,F1에서의 미분계수는 A. 얼마? 그게 1. 이렇게 해서 투 스텝에 이제 정적분의 정의로 들어가서 정적분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두 문제를 꼭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강생들이 현장에서 시험지 상담을 할때 시험지에서 이 풀이를 앞쪽 풀이 다시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를 적어 왔는데 지금 풀어줬죠. 이 풀어준 시간, 이걸 들은 시간이 여러분들의 어떤 기출에 대한 분석의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번 주에 선생님이 목요일마다 들어와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지금 촬영 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두 문제에 대한 분석, 이 접근이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기출을 더 이상 안 봐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생각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기출 문제라는 걸 분석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계속 풀어서 기억하는 것이 과연 기출문제를 풀었다라고 할수 있는 거냐? 난세 번, 네번 돌렸어. 그게 아니라 조건을 순서대로 잘 사용하고 그말 자체가 뭘 쓰라고 하는 건지 정확한 개념의 본질과 그 개념의 바운더리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존의 평가원이 출제했던 많은 문제들의 교집합들, 그리고 교과 과정이 바뀌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지금이 주어진 이슈 속에서 평가원은 어떤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지, 물론 이 후자들은 강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선생님이 해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하반기에 기출 1호 2, 30이라는 기출 킬러만 다시 분석하는 그 안에 준킬러도 잡힐 테니까 기출 문제만 따로 킬러만 모아서 강의를 다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놓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이유도 킬러 기출만 모았어. 이러면 기출을 볼거 아니야. 진짜 본질은 여러분들에게 기출을 끝까지 분석하게 하는 거. 그게 목표거든. 근데 시장이 너무 엔제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선생님도 엔제를 만들어.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어떤 래퍼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당연히 좋은 경험이 되겠죠. 단,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수능은 100분 안에 보는 시험이잖아. 100분 안에 인생이 결정돼. 100분 안에 문제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100점을 받겠다. 이건 어떻게 푸는지가 너무 관건이거든. 그래서 기출, 엔제를 풀더라도 스펙트럼을 넓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다만 걸음만은 하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꼭 수험생들만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수능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라고 선생님은 감히 한번 꼭 한번은 얘기를 하고 싶었고, 기출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푸는지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내가 기출을 기출스럽게 풀었는지, 평가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어요. 너무 과하게 세게 말했죠. 그래서 또 비호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캐스트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